골라보는 임찬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뼈그맨 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뼈닥터 이수철 원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그 대본을 봐야 뼈닥터 그 이야기하고 메인 MC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메인 MC는 치고 나오고 분위기를 유도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두 달 만에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좀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만나기를 좀 끓이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야마 잡을 참치가 최고야. 자, 뼈닥터 이수철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형도 이제 수술 끝나고 오셨다고. 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요즘 잠을 4시간밖에 안 자요. 아, 이제 예, 그렇군요. 나이가 먹으면 좀 잠이 줄어들잖아요. 아, 드라마 본다고. 잠자는 시간 아껴야 된다고. 아, 그러시구나. 예. 아, 요즘 어떤 드라마 보십니까?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도깨비의 김원석 작가가 토킹을 하는데 토킹 어때요? 못 봤어요 저는. 어때요? 이게 도깨비의 데자뷰가 생각나요. 아, 또 데자뷰. 그리고 김원석 작가가 처음에 도깨비까지 할 때는 네. 이 사람이 장면 어디까지일까 하고 굉장히 좋게 봤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한계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도깨비를 물려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내보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조금 이렇게 가면 김원석 작가가 예.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아, 예. 지금 원장님 지금 배가 지금 저 지리산 쪽쯤 갔어요. 중턱쯤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예. 주제는 말이죠. 예예예. 예, 예. 오늘 주제가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뼈닥터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진실만을 이야기할까요? 아유, 당연하죠. 진실만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만 오늘 이제는 예.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자. 맞습니다. 지금 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팩트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원장님은 뭐 일단 최근에 좀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팠던 데가 원래 제가 허리가 괜찮은데 체육시하고 그 뉴스 내부장 촬영하면서 허리가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어깨도 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병이 제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당뇨는 아버지 저 지금 진짜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면... 진짜 제가 가짜 오늘 진실만 이야기하라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신창이고 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따로 다니는 병원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럼요. 있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대학병원 쪽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오래 걸리고 예, 절차가 좀 복잡하고 예. 중소병원이라도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숨은 고수들이? 예, 그분을 네. 한테 찾아가죠. 예. 그 숨은 고수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 중소병원인데? 의사들이 의사들을 잘 평가해요. 저 사람은 언론에만 잘 나타나지 실제는 별거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예. 언론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도 아, 저건 참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죠? 이제 약 먹고 물리치료 해도 되는데 예. 막 수술을 막 권하고 이런 사람도 공격적이라 그래요. 의사라도 예. 그런 분한테 찾아가기가 좀 꺼려져요. 야, 그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무슨 뭐 작정을 하고 근데 정말 이런 현실적인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큰 병원에 속하나요? 아니면 중소병원에 속하나요? 중소병원에 속합니다. 네. 그렇지만 작지만 이렇게 아우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 되게 큰 병원 같은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좀 전에 지금 그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지금 절차가 번거롭다라고 지금 완전 디스를 하셨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신문에 날 수가 있어요. 이수찬 원장 뭐 대학병원 비하 바로 논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니 뭐 이걸 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맞는 이야기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 뭐. 예. 어이구, 정말. 아, 그러면 원장님 지금 새로운 병원을 가야 할 때 그 병원을 고르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숨은 고수가 있는 중소병원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외국 병원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환자가. 병원이 예. 너무 바쁘니까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소병원의 장점은 자기가 묻고 싶은 걸 정확하게 묻고 다 물어볼 수 있고 그렇죠. 소비자 있는 환자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큰 대형병원은 소비자가 주인이 아니고 그쪽에 근무하는 의사분이나 어떤 직원이 어떤 주인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 영화 우아한 세계에 보면은 영화배우 송광호 씨가 그러잖아요. 당뇨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예.
약 드시고요. 아까 나가서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뭐? 뭐? 어? 당뇨가 감기야?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당뇨 오셨네요. 네? 당뇨? 일단 2주 정도 약 처방해 드릴게요. 뭐 끝난 겁니까? 예. 아 뭐 당뇨가 감기야? 어? 아씨. 자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좋은 의사를 고르는 방법. 제가 뭐 몇 가지 제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네. 경험이 많은 의사 환자를 딱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사를 해보면 아, 요 환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딱 요 맥을 짚어주는 수 있다고요. 그게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이렇게 제가 권하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역시 실력 있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라는 것은 그 학문적으로 또 열심히 하고 네. 또 이제 테크닉 이제 수술하는 의사대로 또 테크닉 실력이 또 겸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를 신뢰를 가지고 딱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실력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동반돼야 되고 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친절해야죠. 아 친절해요. 아 정말 의사든 남자든.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의사분들도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시나요? 아, 사실 저는 보험에 가입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건 없고 예. 종신보험이 20년 전에 가입했더라고요. 20년 전에? 네. 근데 뭐 수익보험은 제 와이프가 와이프가 강제로 제한테 보험을 들게 하고 그 보험료는 원장님이 내시고? 당연이죠. 이런 사태가 제가 20년 전에는 제가 이런 사태래. 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최대의 사태인데 제가 오래오래 살 겁니다. 허리나 무릎을 관리하는 뭐 따로 계신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네. 푸시업, 푸시업을 100개 하루에. 네. 어 정말요? 와 하루에 100개 하신다고요? 하루에 100개. 네 세트나 다섯 세트 정도에서 20개, 20개, 25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100개는 안 되고. 아 당연하죠. 오 진짜 근데? 그럼요. 그리고 스쿼트 100개. 오, 100개. 예. 어차피 제가 이게 아무래도 잘 못 믿어서 그러는데. 예. 푸시업 다섯 번만 해. 해볼게. 진짜. 아 진짜 몸이 아프겠어. 이걸 와 매일매일. 그럼요. 푸시업 100회를 하신다고. 자 다리 이렇게 올립니다. 와 올리고. 우와. 세아리 주세요. 와 진짜 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야, 진짜. 잠시 다섯 개 말해봐요. 아, 저는 아유, 저는 한 번에 봐. 오, 하나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원장님이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힘찬 병원의 어떤 신뢰도가 쫙 올라가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제 목표가 숨도 하나도 안 차시네요 지금. 제 아내가 예. 제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제가 보살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람을 그 입건하겠다. 그래서 아내가 좀 건강해야 되겠다. 아, 사모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예, 좀 이거 방송 꼭 우리 네. 아내가 봐줬으면 한 뭐 요즘도 이렇게 아침 뭐 이렇게 밥상 아침 밥상에 막 12첩 반상 막 올라오고 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체력을 보니까 제가 지금 1년 동안 아침에 누룽지 맨날 누룽지 먹습니다. 제가 끓여가지고 혼자서 누룽지 먹고 집에 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그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예, 관리를? 그렇습니다. 예. 푸시업은 허리 그 하고 팔 근육을 허리 근육도 그렇죠. 푸시업에 대해 푸시업이죠. 관계가 있고 예. 역시 스쿼트는 무릎 건강에 네. 도움이 되죠. 아, 정말 오늘 원장님이랑 우리가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진짜 의사의 속마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진실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네. 아, 아쉽네. 정말 이렇게 원장님 저희가 좀 많이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간호사 브이로그가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 이야.
아, 저희, 아니, 뭐, 간호사, 뭐, 잘 되면 좋은데. 아,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 같은 임찬대원이니까. 아니, 그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님이 이거 마스카라에 밀렸대니까. 다음 주 브이로그 찍어와요! 이러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다음에 의사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방송이나 또는 신문에 보면 이런 치료가 좋다. 그러면 그게 솔깃해서 환자분들은 그 의사나 또는 그 병원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가장 훌륭하다고 믿어야 그 치료가 효과가 있는데,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다가 결국 비용만 많이 쓰고 효과를 잘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는 의사 또는 그 본인이 치료받던 의사한테 신뢰를 다 주시고 그 의사가 꼭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잘 낚여줄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해서 그 병원에 계속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정말 진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골라보는 힘찬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보는 힘찬 TV 구독! 좋아요!